나무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하는데요. 나무로 세상에 하나뿐인 가구를 만들어내는 장경훈 가구 디자이너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매끈하게 손질된 나무와 우아한 곡선의 팔걸이,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나무로 각종 소품이나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순천 반지름 목공소에서는 도마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나무를 매만지는 세심한 손길. 장경훈 가구 디자이너는 오늘도 정성 들여 나무를 깎아내고 사포로 거친 표면을 다듬어 줍니다. 이제 반지름 목공방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나무를 만진다는 것 자체를 행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목공 DIY의 매력은 자기가 순수 직접 가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구 제작에만 몰두를 하는 게 아니라 동양적 정취를 담은 가구를 만드는 거에 제가 좀 의의를 많이 두는 편이에요. 마감용 오일을 발라 습기를 방지하고 광택을 살려 완성도를 높인 그의 작품들은 디자인까지 갖춰 가구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이제 고객이 원하시는 기능을 먼저 담아내고 그 기능을 담아내면서 이제 그 디자인을 제가 풀어나가는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디자인을 푸는 거는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지름 목공방은 짜맞춤 교육 공방,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주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공방입니다. 그 미숙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편안한 목공방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도마 같은 작은 소품부터 의자나 식탁처럼 큰 가구까지 만드는 다양한 작품들은 작품마다 나무 특유의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직접 만들어 더 소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그의 작품들은 실용적인 데다 디자인까지 겸비해 특별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